안녕하세요. 3D 운전기술 제작자입니다. 여러분, 어제는 이 차 받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. 이 차에는 이스터 에그로 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. 그 기능은 선물 상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선물 상자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요즘에 새로 3D 운전기술 설치하신 분들이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알려드립니다. 자, 여기 지금 아파트에서도 출발하셔도 되고 공항에서 출발하셔도 되는데요. 자, 일단 아파트에서 나왔습니다. 스포일러 열고 부스터 켜고 쭉 달려보자. 공항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오랜만에 슈퍼점프 해볼까? 아하! 자, 슈퍼점프 한번 달려볼게요. 자, 타이어 높이 좀 높이고. 야, 잘할 수 있을까? 달려! 아, 너무 가깝다. 에헤이! 죄송합니다, 슈퍼점프. 야, 오랜만에 해서 슈퍼점프 안 되네. 저하! 야야, 여러분, 공항까지만 가면 되는데요. 처음에 자유주행 하실 때 공항에서 시작하셔도 됩니다. 스톱. 완전 운전을 막 하는구만. 자, 이제 공항 다 와갑니다. 자, 공항 다 와가죠. 오른쪽에 공항 보이고요. 자, 저희는 이제 활주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주시면 되고요. 열어. 자, 어제는 비행기 위에 올라타서 선물 상자를 얻으면 바로 이 차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. 오늘은 다르죠. 자, 이 비행기 뒤쪽으로 살살살살 가다 보면은 비행기 버튼이 생깁니다. 생겼다. 비행기 버튼 눌러주면 이제 비행기 문 열리죠. 자, 이렇게 타시면 됩니다. 타시면 저기 선물 상자 있거든요. 저거 먹으면 돼요. 자, 먹었죠. 그럼 이거 화살표 버튼 누르면은 여기 맨 위에 날기 버튼이 생깁니다. 일단 내릴게요. 비행기에서 내리고 비행기 출발하니까 가라. 자, 날기 버튼 누르게 되면은 눌러보자. 눌러. 아, 떴어. 바퀴 날라 돌아가죠. 우후. 자, 이 기능 쓰시려면은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. 이게 하늘 공중까지 멀리 날아가는 건 아니고 호버 모드라고 해서 일정 높이까지만 날아가는 겁니다. 와, 야, 오, 비행기. 어허. 자, 이게 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은 참 좋은 게 있어요. 차가 막힐 때 그냥 날아가면 되거든요. 자, 여기 담 있죠? 담 넘어. 엄청 잘 넘죠. 아주 편해요. 길이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이것도 넘을 수 있을까? 넘지. 담도 넘는데. 휴후. 언덕도 넘고. 이야, 거칠 게 없네. 유후. 미래에는 이런 차가 나오겠죠. 자, 강가도 날아보고. 오호. 전방에 과속방 특허기. 오호, 나무 사이도 날고. 우와. 오. 와우.
와 재밌다. 오랜만에 타니까 재밌네. 커브 어렵죠. 자 지하차도. 우후. 우와 오랜만에 타니까 재밌다 이거. 그리고 이게 가다가 내리면은 거기 내리면 안 돼. 점도 속도가 빨라지죠. 우후. 뭐야. 네 여러분. 뭐야.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날기 기능 알려드렸고요. 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